예수님이 마지막 숨 거두시는 순간까지 힘쓰셨던 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힘쓰셨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실제로 육신이 목마르신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일에 끝까지 목마르셨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36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숨을 거두신 후에도 옆구리의 창이 찔리면서까지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도전이 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솟아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